정치 경제 선진국 중에 범죄를 찾아 처벌하는 그야말로 그 사회의 가장 초보적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,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입니다.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. 법 앞에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.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앞에 평등입니다.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선거를 끝내겠다. 수사를 끝내겠다.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.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그리고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. 형평성이 필요하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 서글프기도 합니다.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.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십시오. 카더라, 당신 고발당했더라, 당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,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?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을 정말 먼지 털듯이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그러나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?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시오.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분명하게 팩트를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. 여러분 아시고 있을 겁니다.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경선 일정이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라 좀 길게 하지 못하는 이해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가급적인 시간을 좀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우리 오늘 김병기 의원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. 혹시 이재명 후보가 외롭지 않을까 해서 함께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